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청구 라이트를 가려고 왔습니다. 청구 처음 갈아보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증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키온을 하고 키울 스위치를 온하고 전원을 누르면 불이 안 들어오죠? 근데 상향등을 키면 상향등을 또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 미등을 바꾸려고 오늘 해볼 겁니다. 자, 지켜봐 주세요. 먼저 여기 보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요 나사를 풀어줍니다. 보이나요? 나사를 풀어줘서 얘를 먼저 뺄 겁니다. 보시죠. 반대편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두 개 다 뺐습니다. 여기 하나랑 반대편 여기 하나랑. 그래서 이제 얘를 빼볼 겁니다. 때문에 좀 윈드스크린 때문에 좀 오래 걸렸는데요. 다 빼면은 모습이 이렇습니다. 오유 왜 이래? 왜 이래? 그리고 이제 얘를 교체하면 됩니다. 준비해준 종구를 꺼내 봅시다. 맞겠죠? 얘를 빼고 얘를 빼고 빼주면 됩니다. 기다려주세요. 자, 얘를 먼저 빼고 그 검은색을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얘가 보여요.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? 그러면 얘를 풀고 얘를 풀고 전체를 바꿔주면 됩니다. 지금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제거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얘를 조심스럽게 빼내고 얘를 들어서 오 뭐야 이러니까 안 나오지. 보이나요? 아이고.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뺐으니까 잠시 두고 새 것을 똑같이 이렇게 껴줍니다. 홈이 딱 맞네요. 홈이 딱 맞고 이 친구도 같이 다시금 이렇게 했지?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. 잠시만요. 이게 끼기 되게 힘들었는데요. 보면은 이렇게 하겠다. 얘를 먼저 끼고 대고 얘를 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좀 나오게 하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안에다 들어가게 하고 얘를 잠궈주면 됩니다.
꽉 조여서 이제 얘가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다시 이 커버를 끼우고 그리고 여기다 이걸 꼽아서 장착시키면 됩니다.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키온을 하고 시동을 걸어줍니다. 이게 상향등, 이게 리딩입니다. 50W짜리를 써서 그런지 이전 거보다 되게 밝은 느낌이 납니다. 그러면은 마저 조립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끼워줬습니다. 잠글 때도 역시 요거 하나 잠궈주고 요거 하나 잠궈주면 됩니다. 그럼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볼까요? 아이씨, 키온을 하고 키노 스위치를 온하고 시동을 켭니다. 엔단 확인하고 그리고 상향등을 한번 켜봅니다. 상향등 온. 상향등 온. 오프. 온. 오프. 그래도 상향등을 켜면은 더 멀리까지 비춰지고 상향등을 끄면은 다시 아래로 비추고 상향등 온 상향등 오프 온 오프 온 오프. 네, 잘 되네요. 네, 그럼 이제 CB400 헤드라이트 교체를 헤드라이트 전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. 그럼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